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신나는 대중 오락 영화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요거 한번 수다 떨어보죠. 저희 방송이 그동안 대중성이 좀 부족한 그런 영화들을 계속 다뤄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최신 개봉작 중에서 또 대중오락 영화 중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끌리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뭐 저는 어벤져스 2도 뭐 그렇게 땡기지 않았었어가지고 다루진 않았었고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중성이 떨어지는 영화들을 다뤘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정말 대놓고 만든 영화죠. 오락을 위해서 만든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시리즈 중에서 이제 4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네요. 대중 오락 영화를 다루니까 좀 부담이 약간 좀 덜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 5월 14일날 개봉했고요. 분량은 120분입니다. 2시간인데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스토리는 간결한데 차량 액션으로 거의 뭐 그냥 꽉꽉 눌러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2시간 내내 그런 영화였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5세 관람가입니다. 이거 호주에서 찍었습니다. 감독님이 호주 분이시고요. 개봉일에는 스크린이 765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영 점유율도 거의 뭐 27%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아무 영화관에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거죠. 자, 본격적으로 수다 떨기 전에요. 저희 공지 좀 하자면요. 저희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향을 좀 적어주십사 설문조사 돌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참여 수가 꾸준하게 늘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최소한 20명 정도는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트위터나 블로그 뭐 쥐약이나 팟빵 각종 댓글란에 그 링크 주소를 써 놓았습니다.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새롭게 강신의 수다의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5월달 영화 페이지가 블로그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트위터 있죠? 강신의 수다. 저희 블로그도 각종 포탈 특히 포탈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요. 트위터도 아직 팔로잉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좀 팔로잉 좀 해 주시고요. 자, 이 영화 제목 매드맥스입니다. 맥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고요. 매드는 영어로 이제 미친 뭐 그런 거죠. 미친 맥스 뭐 그런 겁니다. 커틀보드님이 보시고 써주신 게 있는데요. 읽어드리자면 거친 날것의 액션이 정교하고 섬세하게 팡팡 터진다. 간결한 스토리와 액션에 대한 태도가 매우 쿨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은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냥 내달립니다. 뭐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쿨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뭐 그런 거죠.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쓰고요. 한 가지 목표만 딱 잡고서는 그걸 위해서 그냥 내달리는 영화인 거죠. 정말 차량 액션을 위해서 태어난 영화, 오락을 위해서 태어난 영화가 아닌가. 전단지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21세기 관객들과 만나는 20세기 걸작. 아날로그 그런 느낌을 준달까? 이런 문구 자체가. 이게 매드맥스가
시리즈인데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매드맥스 1편, 2편, 3편 이렇게 멜 깁슨이라는 배우와 함께 진행되었었죠. 정말 20세기 디스토피아 같은 암울한 우리 미래를 그린 핵전쟁 이후에 정말 황폐화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 남자 주인공의 모습. 뭐 특히 그 액션에 많이 환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이 시리즈물 다 보지 않고 막바로 매드맥스 4편 분노의 도로를 봤는데, 이 시리즈를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그냥 저는 줄거리만 쭉 읽고 영화 보러 갔었는데요. 시리즈를 보시든 안 보시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매드맥스 4편을 보는 데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뭐 환영, 환청 이런 거에 시달리는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분노의 도로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넘겨버리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1편, 2편, 3편에서 보여줬던 그것을 알고 보면은 왜이 4편에서 이렇게 환청, 환영에 시달리는가를 알수 있는 거죠.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1탄이 1979년도에 나왔는데 가까운 미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였어요, 이 맥스란 사람이. 근데 범법자들, 폭주족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폭주족들에게 아내와 아이를 아주 무참하게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매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맥스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법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처단, 복수를 하게 됩니다. 강력계 형사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무법으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모습이 계속 영화상에 보인다거나, 뭐 어떤 여인의 모습도 보이고, 이 사탄에서 그런 환영과 환청이 이 남자 주인공을 괴롭히고 또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동기가 되고 있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2탄, 3탄도 잠깐 줄거리를 언급해 드릴까요? 2탄은 1981년에 나왔는데, 1편 이후에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에서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에 이 매드맥스가 휘말리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탄은 1985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하에서 키우는 돼지의 오물로 메탄가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마을, 바타타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마을의 여왕에게 맞서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희생하여 민중, 약자,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영화가 끝난다고 하는데요. 뭐, 3탄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스토리만 봐도 좀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2탄이 가장 스케일도 1탄에 비해서 커졌고, 그래서 2탄이 가장 평가가 좋더라고요. 근데 1탄도, 정말 저예산으로 데뷔작이거든요, 1탄이. 이 감독의 데뷔작인데,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그 저예산의 맛이 있는 거죠, 1탄이. 그래서 1탄 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3탄만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이 사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지만, 그 사탄에서 남자 주인공이 환청, 환영을, 그게 도대체 뭐냐, 알고 싶으신 분들은 1탄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 이 매드맥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2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매드맥스 4탄, 분노의 도로는 감독 각본 모두 조지 밀러, 45년생이시고 호주 분이신데, 이 오리지널 매드맥스 시리즈의 감독을 맡으셨던 분이 오랜 구상 끝에 다시 한번 4탄을 만드신 겁니다. 79년도에 멜 깁슨과 함께 매드맥스로 데뷔하기 전에는 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사인 거죠. 의사로 번 돈을 가지고 정말 초저예산이죠. 그걸로 이제 매드맥스 1탄을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그 뒤에 매드맥스 2, 매드맥스 3까지
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로렌조 오일 92년도에, 그 다음에 꼬마 돼지 베이브 2탄 98년도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해피 피트 1, 2 이런 것도 만드셨고요. 꼬마 돼지 베이브 1 같은 경우는 뭐 제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뷔는 이렇게 좀 하드한 SF 액션물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뭐 드라마물, 애니메이션, 아동이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꼬마 돼지 베이브 꽤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하시다가 다시 자신의 장기인 SF 하드 액션으로 돌아오신 거죠. 매드맥스 사탄으로. 자, 이 사탄에서는 지금까지 주인공을 맡았던 멜 깁슨 그 아저씨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원래 사탄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흐른 바람에 그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톰 하디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좀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배우이긴 한데,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멜 깁슨의 그 매드맥스는 보지 못했지만 그 리셸 웨폰은 제가 봤었거든요. 리셸 웨폰에서 그 멜 깁슨의 그 똘끼 어린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눈빛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이 매드맥스 시리즈에서도 멜 깁슨이 그러한 연기, 그러한 눈빛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있는데, 이 톰 하디는 그런 좀 똘끼가 있는 그런 연기보다는 그냥 좀 남성적인 연기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 제목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좀 인물들의 행동을 좀 제한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멜 깁슨이 연기를 했어도 그다지 미친 모습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무조건 이 영화에서는 차량 액션이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톰 하디라는 사람 이름만 듣고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인셉션에서도 나왔었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그 악당 베인 역을 맡았었죠. 가면 쓰고 나온. 그 다음에 로우리스 나쁜 영웅들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차일드 44라는 영화로 최신작 영화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톰 하디가 이제 맥스를 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를 좀 보다 보니까 여자 인물들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다룰 매드맥스 사탄에서도 여자 인물이 좀 두드러진 활약을 하는데요. 퓨리오사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 샤럴리즈 테론이 나옵니다. 이 퓨리오사는 그 악당의 뭐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군대 사령관 중에 한 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성이죠. 여배우가 하는 거 당연히 여성이겠죠. 인물도. 그런데 그 악당에게 반기를 들고 그 악당의 여인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샤럴리즈 테로는 발레리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요, 주관이 뚜렷한 여배우, 소신이 있는 여배우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같은 그런 규모가 작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또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화에서도 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배우는 제작도 하고 기획도 했었는데요. 제작은 이제 몬스터 샬리즈 테론을 아주 성공한 여배우로 만든 그 영화죠. 몬스터. 그다음에 기획도 했는데 욕망의 돼지라는 것을 기획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75년생인데 이제 불혹의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드한 액션을 소화하셨습니다. 영화에서. 저는 이 배우를 그 데블스 에드버킷이라고 97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그때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트랩트, 이탈리안 잡, 그 다음에 몬스터, 그 다음에 노스 컨츄리,
프로메테우스 등의 영화에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연기했던 몬스터에서는요, 연쇄살인마 역을 맡았었는데, 아카데미와 베를린과 골든글러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레리나 출신의 또 모델을 주로 하고 있던 이 여배우가 연기도 정말 잘한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영화죠, 몬스터. 다음에 또 이 영화 속에서 그 워보이라고요, 그 악당의 어떻게 보면은 뭐 군대, 뭐 쫄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워보이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 주인공들을 돕는 그런 역이 있는데요, 눅스라고요, 니콜라스 홀트가 맡았습니다. 89년생이네요 샤를리즈 테론보다 14살이 더 적네요. 니콜라스 홀트는 About a Boy, 그다음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스트 역을 맡았죠. 굉장히 똑똑한 그 안경 쓴 남자인데 갑자기 야수로, 무슨 주사를 맞았나, 그 후에 야수로 변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엑스맨 또 시리즈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원바디스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잭 더 자이언트 킬러에서도 주인공 역을 맡았었고요. 이 영화에서 악당 역을 맡은 분은 이제 슈키스 번이라고, 1탄에서 맥스의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그 악당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 4탄에서는 똑같은 배우가 다시 한번 악당을 맡은 거죠. 다른 악당을. 자, 이렇게 한번 감독과 배우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고, 혹시 청취자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 드리죠. 전단지에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권 다툼이 극으로 치달아 결국 통제 불능의 전쟁으로 지구상에 있던 모든 핵무기가 터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말 인류는 멸망했고요, 살아남은 인류는 물과 기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보면 화폐 같은 그런 세상인 거죠. 아내와 딸을 잃고 사막을 떠돌던 맥스는 그 악당의 부하들, 그 악당 이름이 임모탄이에요. 그 임모탄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서 노예로 끌려가고, 폭정에 반발한 사령관 퓨리오사는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류 생존의 열쇠를 쥔 임모탄의 여인들을 탈취해 분노의 도로로 폭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뭐 인류 생존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상에서는 왜 인류 생존의 열쇠냐, 그거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이에 임모탄의 전사인 눅스, 그다음에 뭐 워보이 이런 애들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차량을 끌고 가는데, 그 차들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여러 디자이너들과 함께 디자인을 해서 그 차를 설계를 하고 또 만든 거죠. 이 영화는 CG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차와 차가 부딪히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영화를 매우 몰입해서 봤고요, 120분인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지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세밀한 것들, 뭐 이야기의 개연성이라든가, 뭐 인물이 이렇게 행동이 바뀌는 그런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드라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좀 점수를 낮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오락을 위해서 내가 극장에 가겠다, 머리를 비우겠다, 정말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시기에는 정말 최고인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매드맥스 시리즈가 지금까지 4탄이 나왔고, 그 이전에 이제 3탄이 먼저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20세기에. 그 앞선 영화들 세 편을 먼저 보고서 이 영화를 보셔도 되고, 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도 이 사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막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그런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단지 배경일 뿐이에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배경으로만 심각한 설정이 쓸 뿐이지 이 영화상에서 관객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비우고 보기에 정말로 놀자 한번, 우리 한번 놀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에는 최고다. 어벤져스2가 얼마 전에 개봉했었고 또 큰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벤져스2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나왔던 마블 시리즈, 뭐 특히 뭐 캡틴 아메리카 2탄, 윈터 솔저, 그 영화를 봐야만 이 어벤져스2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 이전의 것을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또 그걸 찾아보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어벤져스2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매드맥스 4탄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물론 영화상에서 주인공이 뭐 환청 환영 뭐 그렇게 시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이 영화에서 차량 액션입니다. 그 쾌감에 그냥 몸을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 영화 제가 여기서 방송 마쳐도 이미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제가 혼나겠죠, 청취자분들께.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후반부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창조해냈는데 그것이 굉장히 세밀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배경으로만 쓰이고 있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그 세계를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한 부분들을 각각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는 그 악당 이름이 이제 임모탄이라고 했잖아요. 임모탄만이 악당이 아닙니다. 이 세계 속에는, 영화 속 세계에서는 여러 악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이 끌려 들어간 데가 이제 임모탄이라는 데고, 그 임모탄은 이제 물을 갖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대중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물과 기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죠. 깨끗한 물.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임모탄이라는 악당이 다스리는 이런 구역이 있는 거고, 어떤 또 협곡을 가면은 협곡을 다스리는 어떤 부족들의 구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겁니다. 그런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금 더 사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전쟁 후에 먼 미래, 그때 한 명의 악당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살아남은 인류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좀 얼토당토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군소 군벌 같은 그런 느낌의 악당들이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졌고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독재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물을 가지고 배고픈 민중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적인 장면인데, 영화 시작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악당인 임모탄이 높은 곳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을 뭐 폭포처럼 아래로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민중들이 그 물을 얻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충성을 맹세하고 한 달에 물 한 병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치 자기가 호혜를 베푸는 듯하게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럼 그 물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깨끗한 물들이 다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그렇게 물을 부어버리죠. 위에서 폭포처럼.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반대편에서 뭐 이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뭐 하이라이트를 딱 비춰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악당은 몸이 형편없는데, 늙어서 형편없는데 가짜 근육 같은 그런 가짜 근육이 그려진
투명한 갑옷을 입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만 호흡할 수 있는 양말인데, 정말 이렇게 늙은 양말인데, 그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을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악당은 어떤 종교적인 세뇌를 이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폭도 하는데, 그럴 정도의 말이죠. 광신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독재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퓰리즘,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만을 선전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화나 전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딱 떠오르죠? 마치 그런 모습을 이 임모탄에서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그런 세부적인 설정인데, 그 엄마 밀크라고 합니다. 뭐이 당시에는 이제 젖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여성의 젖을 짜가지고 이제 그것을 막 음료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아주 귀한 음료수죠. 소의 젖이 아니라 사람의 젖으로 그렇게 먹고 있는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귀한 그런 자원이 아닐까. 그리고 피주머니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맥스가 이제 피주머니로 잡혀가게 됩니다. O형이기 때문에 모든 혈액 행위 다 수혈을 할수 있잖아요. O형은. 그래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죠. 사람 그 자체를 피주머니로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미래 디스토피아, 암울한 미래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세부적이다. 그리고 이 악당이 이렇게 많은 민중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많은 자신의 추종자를 거느리는 것을 보면 멍청한 악당이 아니구나. 뭔가 좀 짜임새가 있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악당을 멍청하게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그리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이 영화는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액션이겠죠. 차량 액션인데,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 프레임을 몇개 빼거나 아니면 1.5배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자 주인공의 초반 탈출 액션, 그것이 참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편집이나 촬영 기술로 그 속도감을 높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연출력이라 할수 있겠는데.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서 찍는 그런 씬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악당들이 주인공들을 쫓아가는 그런 전황, 현재 판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화면 구도거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와 차가 부딪히는 화면만 계속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큰 무리의 악당 무리들이 오고 있는가, 뭐 왼편에서 오는가, 오른편에서 오는가, 이것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현재 무엇을 벌어지고 있는가,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영화는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종종 액션 영화를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막 심하게 흔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관객이 알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액션 씬 찍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 영화는 아주 정직하게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화면을 심하게 흔들지 않고, 영화 속의 차량과 인물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면서도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또 그만큼 액션이 아주 알차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CG도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쾌감이라 할까요? 아날로그적인 그런 액션 쾌감?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차량 액션이 담겨 있는 영화들에서 그 차량의 느린 속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쓰냐면, 스크린을 향해서, 그러니까 관객을 향해서죠. 관객이 있는 방향으로 차와 차가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차의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구도, 그러니까 스크린을 향해서 차들이 달려올 때는 관객은 스스로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저쪽에서 차가 날 향해서 오고 있구나. 그것으로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객이 실제로 속도감을 느끼게 하려면 관객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와 함께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차량과 함께 카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와 평행선으로 카메라가 함께 빠르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카메라가 운전석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함께 빠르게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관객이 스스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나도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3D 안경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 매드맥스 사탄, 분노의 도로에서는 정말 분노를 담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함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관객이 느끼도록, 그래서 관객도 마치 자신이 움직이고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결국 촬영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고생을 정말 할 정도로 이 조지 밀러, 이 감독님이 액션에 철학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좋은 차량 액션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그 점에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많은 관객분들도 또 청취자분들도 뭔지 모르겠는데 속도감 느껴지는 그런 경험, 그런 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좀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봐도 충분히 재밌고 즐거운 영화거든요. 정말 대중오락 영화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왠지 딴지 거는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 왠지 그냥 발 걸어서 넘어트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제 스스로. 자, 액션에 대해서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승전결이라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액션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예를 들자면 도장 깨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강한 악당, 점차 강한 액션, 점점 관객의 몰입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면, 액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그 점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후반에 갈수록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악당들의 모습들, 장대를 이용해서 주인공들을 괴롭힌다던가, 뭐 그러한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액션에 있어서 또는 격투 액션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 오브 스틸이라고 그 슈퍼맨 그 리부트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액션씬이 많아요. 그런데 지루해요. 후반에 갈수록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지루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이 상태에서 조금 더센 것을 보여주겠지라는 제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요. 초반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액션의 짜임새, 차량 액션의 짜임새보다는 물량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물론 후반에 가면은 차량보다는 그 인물들의 어떤 액션이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것조차도 뭔가 좀 짜임새가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물량으로 그냥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패턴의 액션을 반복하는 그런 영화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뭔가 더 쾌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더 물량을 또 쏟아부어야지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 취향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거 뭐 물량이고 뭐고 뭐 패턴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취향에는 좀 이런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아쉬웠었고요. 자, 또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뭐 쓸데없는 거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영화다 이 영화는. 그래서 관객들도 아마 그런 거 신경 안쓸 거다. 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 잘못이죠. 그 인물과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변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물의 행동이 바뀐다던가 심리가 바뀐다던가 그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점들, 그런 변계점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이게 그 블록버스터 영화가 흔히 저지르는 또 실수인데 어떤 세밀한 설명이 부족한 거죠.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정말 이 영화는 좀 위대한 영화로 남았을 겁니다. 단순한 액션 영화, 정말 좋은 차량 액션 영화의 수작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런 세밀한 설명까지 변계점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정말 위대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한 그 악당의 쫄개였다가 이제 주인공들 편에서는 그 눅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눅스의 변화 그리고 눅스가 이제 어떤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것도 좀 난데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퓨리오사가 그 악당의 여인들, 그 임모탄의 여인들을 탈출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만삭의 몸입니다. 그 혈육에 대한 임모탄, 그 악당의 집착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악당으로서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그런 건 신경 안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악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영화에서는 소유한다고 표현되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여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손으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잉태하고 있는 자신의 혈육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가?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 전단지를 보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악당의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여인들은 DNA가 깨끗하다던가, 아니면 다른 그 시대의 다른 여성들은 뭐 임신이 불가능한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것이 좀 설명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편집에서 잘린 건가?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씬, 이건 스포일러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을로 돌아와서 그 주인공들과 그 악당의 추종자들이 또 보이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는 그 어린 추종자들이 앞장서서 나서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세뇌가 덜된 그런 애들이 좀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쉽사리 주인공들을 환영한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마무리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몇몇 평론가들에게서는 이게 그 여성 영화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영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껏 기대를 하고 봤죠. 아니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SF 차량 액션물에서 페미니즘을 담고 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 영화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영화관에 갔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성 영화냐, 소위 페미니즘 영화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여성 영화로서는 별로 이렇게 큰 매력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쪽을 보면은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위터 멘션을 제가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퓨리오사가 탈출시키는 그 여인들, 그 악당의 여인들이죠. 그중에서 한 명은 악당의 애를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고,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성노예인 거죠. 우리 그 종군 위안부 같이. 이러한 여인들이 주체적으로 탈출하는 거. 그 중에서는 다시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개고생하지 말고 그 악당의 손으로 돌아가자. 그럼 악당이 우리를 이뻐해 줄 거야.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그 악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 피리오사의 고향에서, 그 고향에 있던 그 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여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다 거의 다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아줌마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통해서 여성의 진취성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부족에 있던 남성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 여성들만 살아남아서 그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영화예요.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시고, 샬리자 테론이 연기한 그 퓨리오사, 멋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멋있는 인물이죠. 여튼지간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영화 매우 재밌고 여러분께 추천하지만 아쉬웠던 부분들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이상하게 지금 녹음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1979년부터 이어진 매드맥스 시리즈의 사탄인 이 분노의 도로, 이것은 오리지널 시리즈 감독인 조지 밀러 감독이 정말 오랜 구상 끝에 다시 만든 영화고요. 오락만을 위해서 만든 차량 액션 SF물이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액션, 차량 액션에 있어서 많은 영화들에서 실수했던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정말 속도감 있게 또 차량 액션의 쾌감을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보시면 된다. 이 영화는 아무 생각 없이 보셔도 되는 거고, 그냥 그 액션에 몸을 맡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 인물과 이야기의 변계점에서
약간 좀 세밀함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액션이 후반으로 갈수록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그 물량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퓨리오사라는 그 인물,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그 인물을 보고서는 이 영화가 여성 영화다,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긴 하다. 그런 말씀을 좀 위험한 말씀 제가 드렸죠. 혹시 제 발언 중에서 실수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공부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게 좀 예민해가지고. 여하튼 결론은 정말 오랜만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대중 오락 영화입니다. 여러분, 매드맥스 시리즈를 안 보시고 이 사탄을 보셔도 됩니다. 전혀 뭐 상관없고요. 자, 지난 박카사탕 편에 그편 들으시고 방송편 들으시고 블로그에 순길 오빠님께서 써주신 게 있는데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죠. 박카사탕 영화 개봉 시 중학생이어서 내용 이해가 잘안 되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서 이해가 된 기억이 있다. 윤도현이 부른 박카사탕이라는 곡도 좋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박카사탕이라는 곡이 정말 이 영화와 잘 어울리고 그 영화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그런 곡이죠. 이게 그 오리지널 곡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뭐 리믹스인가? 그거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진 않았고. 승길 오빠님 하여튼 이렇게 리뷰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청취자분들 설문조사 좀 참여해 주세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아니면 쥐약 팟빵의 댓글란에 그 설문 링크를 제가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설문 링크 좀 참여해 주셔서 강신의 수다 이 방송이 발전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5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니 5월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이제 계속해서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악의 연대기도 개봉했었고 전도연 씨가 나오는 그 신작도 있고 임수정 씨가 나오는 그런 신작도 있고 좋은 영화들 많이 개봉하는데 그 영화들 보시고 감상 댓글 좀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트위터도 팔로잉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한국 영화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다른 영화들은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심각한 그 영화들을 계속해서 녹음했더니 머리를 좀 비우고 싶었습니다. 매드맥스 정말 머리가 비워지더라고요. 120분이지만 정말 몰입해서 시장 가는 줄 모르고 감상했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는 분들은 극장에 찾아가셔서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영화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화를 할지 뭘딴걸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간에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